사랑학개론.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정이 담겨있는 커리큘럼으로 잠들어 있던 사랑세포를 깨우다. 매주 화요일 저녁 인생의 필수 교양. 여기는 사랑학개론이고요. 저는 일일 사랑학 교수 홍유진입니다. 어김없이 사랑학개론 수업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엔 겉옷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따뜻한 날들이었는데요. 반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봤고요. 그런데 어젠 아침 기온이 0도 내외까지 떨어졌더라고요. 패딩은 식목일이나 돼서야 넣는 거라더니 꽃샘 추위가 뒤늦게 찾아온다는 게 진짜였네요. 따뜻한 봄, 그리고 꽃을 시샘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꽃샘 추위. 봄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우리에게 겨울도 잊지 말아줘 하고 부리는 귀여운 질투로 봐주자고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수업 시작해볼까요? 비스트의 미운 사람. 사랑 바이블. 사랑학개론도 학문인데 이론이 빠져선 안 되겠죠? 목차를 쭉 내려서 오늘 이야기해볼 사랑 이론을 찾아 소개해 드릴게요. 저번 주에 내어드렸던 과제 기억나시나요? 주말 동안 신나게 논다고 까먹어버린 거 아니죠? 다들 저랑 눈을 안 마주치는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 각자 생각해봤을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딱 오늘만이에요? 다음 주엔 과제 꼭 해오세요. 저도 나름대로 사랑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을지 찬찬히 생각해봤는데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도 방해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물론 고통도 함께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단 말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 사람이 아픈 모습을 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질병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가로막으니까 방해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듣고 더 얘기해 볼까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기억하네. Yeah.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내가 돈을 보내 돈을 다 보내 엄마 백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 또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네.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두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란 말이 널리 퍼지는 데 한몫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왔습니다. 행복하다. 이 단어는 형용사인데요. 상태 그대로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행복하자라고 행동을 요청하는 말은 문법에서 어긋나죠. 그래도 행복하자란 말을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확 다가오지 않나요?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꼭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을 건네고 싶을 때가 있죠. 가끔은 법칙을 벗어난 말에야 겨우 구구절절 표현할 내 심정이 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자란 표현 어떨 때 사용하시나요? 전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이 말에 온 마음을 담아 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 다음 코너에서 알아볼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열심히 빌드업하고 있었는데 혹시 티났나요? 아픈 친구와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는 피보다 진한 우정 이야기를 알아볼 거거든요. 그 전에 노래 듣고 올까요? 피누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아는 나에게 우리
봐도 미련은 없네. 누구도 널 대신 할 순 없지만 아는 건 아는 걸 미련일 뿐.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숨겨온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내 자신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널 아끼도 내가 미워지네. 드래그 앤 드롭. 배움에도 단계가 있는 법. 이론에서 그치면 진정한 배움이 아니죠. 사례로 더 깊이 이해해 볼게요. 작품 속 인물을 쭉 드래그해서 사랑 이론 위로 드롭. 오늘은 JTBC 드라마 39의 찬영이와 미조 그리고 주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드라마 39은 이제 마흔을 앞둔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찬영, 미조, 주희. 이 셋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연을 맺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함께 마흔을 바라보게 됐는데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거 없단 생각에 휩싸입니다. 사춘기 소녀처럼 불안하긴 모두 마찬가지였죠. 함께 지낸 시간도 오래된 데다 불안한 현실을 뒤로한 채 세 명이 똘똘 뭉칠 수 있으니 얼마나 돈독해지겠어요. 서로의 부모님을 잘 아는 건 물론이고 각자의 결핍을 누구보다도 이해해주며 우정을 이어옵니다. 그러다 급작스럽게 30년을 함께해온 우정에 위기를 맞는데요. 이 세 단짝 친구의 이야기 더 알아보기 전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39 OST죠. 휘인의 너의 하루 끝에.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따스하게 안아줘. 오랫동안 네 곁에 있고 싶어. 너의 하루 끝에 변함없이 항상 내가 서 있을게. 언제나 꿈이 이 3인방은 서로를 친애한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친애한단 말은 옛날 편지에서나 볼 법한 딱딱한 표현이잖아요. 처음엔 찬영이가 오글거리게 그게 뭐야 하고 찐친 바이브로 핀잔을 주는데요. 나중엔 친밀하고 소중하단 두 가지 의미가 딱 들어맞는다며 수긍하죠. 티격태격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지해온 30년의 우정은 찬영이의 암 소식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췌장암 사기로 시한부를 판정받죠. 벌써 그리워서 슬프다. 어떡해? 시간은 계속 흐르고 1분 1초가 소중한데 슬픔에 계속 빠져있을 순 없죠. 찬영이가 주인공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한부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오직 찬영이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 것처럼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가족이라면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남긴 말인데요. 찬영이와 미조, 주희가 생각나는 문장이네요. 멀리 떨어져 지내는 찬영이 부모님보다 더 오래 가까이에서 찬영이 곁을 보살피는 친구들. 이 정도면 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유나의 My Song End. 언제나 고마웠다고 너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나에게 소중한 걸 알게 해준 넌 나의 멜로디, 나만의 paradise. 네가 있어 난 행복해. 영원히 함께 사랑의 실험실. 이론도 배웠고 예시까지 분석해봤으니 이제 사랑할 차례죠. 사랑의 씨앗을 직접 심어보는 실습 시간. 여기는 사랑의 실험실입니다. 서툴러도 좋으니까 마음껏 사랑해봐요.
사실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건 찬영이죠. 두 팔과 다리,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의 죽음을 실감하는데요. 아픈 티를 내면 친구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괜찮은 척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의 죽음을 앞둔 미조와 주희의 심정도 공감이 가지만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친구들을 바라만 보는 찬영일 생각하면 절로 한숨이 나오네요.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집니다. 39. 죽음을 맞기엔 너무 이른 나이죠. 사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저 자신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 임영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란 노래인데요. 이 드라마의 OST는 아니지만 새 친구들이 서로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이 꾹꾹 담겨있는 느낌이에요.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지 말아요 쓸쓸한 마음 내가 사랑한 것들은 언젠간 날 울게 만든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간은 유한해서 사랑하는 것들은 항상 이별을 함께 가져오니까요. 누군가를 다시는 볼 수 없단 건 어떤 심정일까요? 헤어짐은 늘 생각보다 가깝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껏 슬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충분한 애도는 그 사람이 나에게 존재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자 남겨진 사람들의 사랑이거든요. 잘 곱씹어 보셨나요? 그럼 바로 여기서 다음 주 과제 공지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아, 이게 진짜 사랑이지 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을 느꼈던 찰나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엔 과제 검사 반드시 할 거니까 잊지 말고 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듣고 사랑학개론 마무리하러 가볼게요.
오늘 사랑학개론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얘기해본 주제가 좀 슬펐죠? 사랑은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요. 행복은 물론이고 오히려 사랑해서 느낄 수 있는 슬픔까지. 사랑이란 정말 복잡 미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계속 배워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상현 씨 밴드의 찬란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여러분의 사랑이란 원석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면서 다음이 기대되는 사랑학개론 수업 때 만나요. 안녕! "사랑학개론 지금까지" 저자 이정민, 출판 김산, 그리고 함께한 전 사랑학 1일 교수 홍유진이었습니다.